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GT에서 온 윤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아침에 이른 시간인데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캐릭터 모델러 분들이나 캐릭터 모델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마술 같은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광이 사라지는 마술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마술처럼 재밌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술사들이 밥 먹듯이 무언가를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진에서 광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술사는 아니고요. 저는 넥슨 GT에서 서든 어택 캐릭터 파트를 맡고 있는 윤진홍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사풍 3D 캐릭터를 만들 때 캐릭터의 얼굴 텍스처 제작에 사진 소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진 소스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곳곳에 번들번들한 광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캐릭터 제작에 사용하려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얼굴에서 광을 다 지워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2D 편집 프로그램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 광을 지워왔었는데요. 이 방법은 시간과 수고도 들고 그리고 결과물도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교차 편광 촬영이라는 마술을 적용하면 캐릭터 제작을 위한 사진 소스를 촬영할 때 촬영 단계에서부터 사진에서 광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를 통해서 앞으로 캐릭터 제작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퀄리티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진에서 광을 제거하는 마술을 교차 편광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뭐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사자성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뒤에서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잠깐 그 뜻을 짚고 넘어가자면 교차는 이렇게 무언가를 교차시킨다. 그리고 편광은 진동 방향이 일정한 빛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차 편광 촬영은 무언가를 교차시켜서 빛의 진동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어 촬영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느낌만 알고 계시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교차 편광 촬영의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교차 편광 촬영이라는 마술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마술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한 장비 세팅법과 그 촬영 결과를 찍어서 비교해 드립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마술을 여기 무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시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캐릭터는 네모다. 박자 한번 네모 안에 어떤 정답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정답을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든 어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든 어택에는 정말 많은 연예인 캐릭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거의 여태까지 300개 이상의 연예인 캐릭터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저희가 만든 연예인 캐릭터들입니다. 보시면서 누군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실제와 똑같죠? 이렇듯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실제 인물과 캐릭터를 완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캐릭터 파트는 연예인 캐릭터를 제작할 때 이렇게 직접 연예인을 만나서, 지금 사진은 연예인 사진은 공개할 수 없어서 저희 내부 모델로 대체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을 직접 만나서 연예인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팔각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이 팔각사진을 거의 그대로 연예인 캐릭터의 얼굴 텍스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야 캐릭터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사진 소스의 퀄러티가 캐릭터의 퀄러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서든어택처럼 캐릭터와 인물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거의 모든 실사풍 3D 게임들이 캐릭터의 제작에 사진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제작에 있어서 사진 소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드린 퀴즈의 정답은, 이제 힌트도 나가죠. 바로 사진빨입니다. 이렇듯 캐릭터를 만들 때 사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캐릭터 파트에서는 작년 초까지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 때 증명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촬영 방법으로 사진 소스를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의 광입니다. 보시면 얼굴 여기저기에 번들번들한 광이 있는데, 이 광은 심미적으로 이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캐릭터 제작에 이용하려면 광을 다 없애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속에서는 게임 속에 설치된 라이트가 있는데, 그 라이트가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임에 따라 캐릭터에 맺히는 광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처에 광이 그려져 있으면 텍스처에 그려져 있는 광과 게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광이 뒤섞여서 1번 그림처럼 화장을 떡칠한 듯이 광의 위치가 어색하거나, 2번 그림처럼 두 광이 겹쳐서 광의 색이 날아가는 아주 어색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3번 그림처럼 광을 텍스처에서 제거해줘야지 광이 제거된 텍스처 위에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사진에서 광을 없애보려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광을 죽이기 위해서 뭐 파운데이션도 발라보고, 그리고 라이트도 조정해보고, 그리고 카메라 세팅도 조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광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D 편집 프로그램에서 수작업으로 후보정을 해왔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수고도 들고, 그리고 작업자들마다 광 제거 스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작업물의 결과도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았죠.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촬영 단계에서부터 광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요. 그리고 마침내 의학사진 촬영 기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교차 편광 촬영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원래 의학에서 물체 본래의 색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보통 치과에서 이빨이 변색됐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색소가 침착됐는지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물체의 표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광이 획기적으로 제거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인물 사진에도 적용하면 인물 사진에도 광을 제거하는 마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두 사진은 완벽하게 같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교차 편광 촬영이라는 마술을 사용해서 왼쪽에 번들번들하게 찍혔던 사진을 오른쪽에 광이 완벽하게 제거된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술 같은 결과물이죠. 자, 지금부터 이 마술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술에는
주연 배우인 빛과 피사체 그리고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 출연 배우인 평광필름과 평광필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배우가 이 마술의 주인공입니다. 이 다섯 배우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에피소드만 아시면 이 마술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뭐 밝은 것, 따뜻한 것, 이런 추상적인 정의도 맞지만 이 마술의 비밀을 알려면 빛의 물리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빛은 물리학적으로 전자기 방사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전자기 방사선은 포톤이라고 하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사방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빛은 포톤이라는 이름의 작은 총알들을 사방으로 무수히 쏘아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포톤들 중에서 하나의 포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톤은 공간을 날아가면서 파장을 그리는데 이 파장의 간격을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수많은 포톤들은 각기 다른 간격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장의 간격 차이가 우리 눈에는 색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격이 넓은 파장을 가진 포톤은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간격이 좁은 파장을 가진 포톤은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수많은 포톤에 대해서 말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의 포톤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포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같은 간격을 가진 서로에게 수직인 두 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전기장이라고 하고 그중 하나를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빛을 전자기 방사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수직인 두 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포톤은 공간을 날아가면서 똑바로 날아가지만은 않습니다. 날아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빛은 사방으로 진동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빛이 사방으로 진동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 피사체가 눈에 보이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빛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면서 피사체에 닿습니다. 그리고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이나 카메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은 남반사와 정반사로 나뉩니다. 물체는 어떤 파장을 가진 포톤은 흡수를 하고 어떤 파장을 가진 포톤은 반사를 시키는데 이때 남반사되는 포톤이 우리 눈에는 그 물체의 색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빨간 사과는 빨간색 포톤을 남반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반사되는 부분은 우리 눈에 하얗고 밝은 하이라이트로 보입니다. 이 정반사가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공공의적 광인 거죠. 인물 사진에서 살펴보면 피부의 순수한 색이 남반사이고 이렇게 여기저기 번들번들한 광이 정반사인 거죠.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이 둘이 같이 섞여서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정반사되는 빛의 파장은 원래 빛의 파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방으로 진동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고 정반사광도 사방으로 진동하는 파장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만약에 원래부터 나오는 빛이 사방으로 진동하지 않는다면 정반사광도 사방으로 진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평광필름과 평광필터를 사용해서 사진에서 번들거리는 광, 즉 정반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피사체가 눈에 보이는 원리에 평광필름과 평광필터가 끼어들면서 사진에서 광이 제거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특별 출연 배우인 평강필름과 평강필터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는 같은 건데요. 평강필터는 평강필름을 카메라 렌즈 앞에 장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평강필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쇠창살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 앞에 평강필름을 설치하면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의 파장을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장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채로 모래나 가루를 곱게 걸러낼 수 있듯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광원 앞에 평강필름을 세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평강필름을 통과한 빛은 세로 방향의 파장만을 가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세로 방향으로 걸러진 빛이 물체에 닿아서 난반사와 정반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반사되는 정반사의 파장은 세로 방향으로 걸러진 원래의 파장, 즉 세로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 앞에 광원 앞에 있는 평강필름에 대해서 수직으로 교차되는, 여기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교차를 시키려면 가로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가로 방향으로 평강필터를 설치하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정반사광을 차단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사진에서 정반사광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진에서는 번들거리는 광은 제거되고 그리고 물체의 순수한 색만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강필름과 평강필터의 방향을 교차시켜서 광을 없앤다고 해서 이 마술의 이름이 교차 평광 촬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술의 비밀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차평광 촬영을 하기 위한 상세한 장비 세팅법과 그리고 그 촬영 결과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 넥슨 GT의 전용 촬영실인데요. 저희는 이곳에 촬영 장비를 모두 세팅해 놓고 보다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차평광 촬영을 하기 위한 모든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네,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아시는 장비들인데요. 평광필름과 평광필터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특별히 언급드릴 만한 것은 줌렌즈와 동조기입니다. 줌렌즈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촬영자가 모델 너무 가까이 붙으면 모델이 부담스러워하겠죠.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모델을 찍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도 클로즈업 샷을 자유자재로 찍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기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때 조명이 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조명을 연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비들의 세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은 지금 보시는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니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주조명입니다. 네, 피사체의 정면을 밝혀줄 수 있도록 피사체 앞에 주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명 앞에 빛을 평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평광필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피사체에 반사되어 카메라로 들어오는 정반사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앞에 평광필터를 설치합니다. 이 평광필터는 장착한 뒤에 손으로 돌려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로 보면서 평광필터를 이렇게 회전시키다 보면 모델의 얼굴에서 광이 제거되는 지점이 보이는데 이 지점이 바로 평광필름과 평광필터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주조명만 있으면 피사체의 주변부가 어두워지는데 이 피사체의 주변부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모델의 양 사이드에 보조조명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명은 강도도 강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따로 평광필름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빛을 은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 앞에 불투명한 천인 소프트박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모델이 앉습니다. 지금 무대 뒤에는 저렇게 하얀 롤 배경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깨끗한 벽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신다면 롤 배경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먼저 일반 촬영의 결과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광이 번들을 해서 심미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색과 광의 색 차이가 너무 심해서 텍스처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교차 편광 촬영 기법을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한 방에 광이 획기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전체의 색도 고르게 되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자방자방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텍스처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사진입니다. 이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더욱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보정이나 뭐 별도의 복잡한 장비 없이 단지 편광필름 한 장과 편광필터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광이 제거되는 정말 마술 같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편광필름 자체가 빛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라 세팅으로 교차 편광 촬영을 하면 사진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개각과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밝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우선 조리개를 열면 사진이 밝아지기는 하는데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스로 쓰는 사진의 경우 선명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조리개 값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8로 설정해 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광량은 셔터 스피드로 해결해 줘야 됐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로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최적의 세팅이었습니다. 이 속도에서는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으면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으므로 삼각대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제 광이 제거되지 않은 사진과 광이 제거된 사진을 찍어봤으니 이 두 사진을 게임 캐릭터에 넣고 비교한 결과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두 사진을 넣고 비교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곁들여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게임 속의 빛이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캐릭터에 매치는 광의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촬영 사진을 사용한 캐릭터에는 텍스처에 이미 광이 그려져 있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하이라이트가 뒤섞여서 아주 지저분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 편광 촬영 사진을 사용한 캐릭터에는 광이 제거된 텍스처 위에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광이 깔끔하게 들어가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이고 있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결과물을 위해서 2D 편집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광을 지워줬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촬영 단계에서부터 교차 편광 촬영을 적용해서 사진에서 광이 완벽하게 제거된 사진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술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보는 것보다 직접 눈앞에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작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시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술에는 마술사하고 미녀가 필요하죠. 네, 마술을 도와주실 마술사 서든어택 캐릭터 파트 오영택님과 미녀 모델 김민채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젝트 저쪽 노트북으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일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편광필름과 편광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세팅은 조리개값 18 그리고 셔터값 125분의 1초입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반 촬영은 이렇게 얼굴 곳곳에 번들어간 광이 있죠. 이게 아무리 화장을 하고 라이트 세팅을 조정하고 카메라 세팅을 조정한다고 해도 광의 강도가 줄어들 뿐 광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일반 촬영의 카메라 세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편광필름과 편광필터를 설치해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장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편광 필터를 카메라 렌즈 앞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편광 필터입니다. 네, 동그랗게 생겨서 설치한 뒤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시려면 CPL 필터라고 하는데, 네, 앞에 서큘러 이제 돌릴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필터 해가지고 CPL 필터입니다. 지금 보물처럼 꺼내는 것이 편광필름입니다. 네. 편광필름을 이제 주조명 앞에 붙여가지고 빛을 편광시킵니다.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이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아주 어둡게 나왔죠? 네, 바로 편광필터와 편광필름이 빛을 거르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를 줄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죠? 네. 네, 이제 카메라 세팅을 교차편광 촬영에 최적화시켜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조리개 값을 18로 그리고 셔터 값을 125분의 1초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적의 세팅 조리개 값 8과 셔터 스피드 80분의 1초로 조정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편광 필터를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돌리는 양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이는 광의 정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팅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한번 처음 촬영 결과물하고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확대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교차평광 촬영을 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교차평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평광필름을 조금 잘못 설치해 가지고 촬영 결과를 몇 번 다시 찍어 봤는데, 네, 이제 결과물을 비교해 놓고 보시면 평광필름과 평광필터를 사용해서 왼쪽에 번들번들하게 찍혔던 사진을 오른쪽에 광이 제거된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델분이 이제 물광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촬영을 할 때 이런 교차평광 촬영과 더불어 메이크업도 조금 광이 없는 메이크업으로 한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술의 비밀을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셔서 이 기법을 캐릭터 제작에 적용해서 보다 좋은 캐릭터를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교차평광 촬영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캐릭터 제작에 최적화된 사진 소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진에서 광을 죽이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그리고 작업자의 광 제거 스킬에 구애받지 않는 고른 퀄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캐릭터 제작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퀄러티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마치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작업의 불편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술을 계속 연구하고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